다음에 왔을 때 그거 조금 더 한 번 더 가르쳐드릴게요. 예예. 예. 이건 공개 못할 거니까. 예. 춘향가 우리 형 공개하면 안 돼요. 예. 뭐 오지도 않고 막 저기 막 그 동안에 형거지 부족해서 이 점잖으신 뭐 이런 것까지 다 막 배워주면 여기 나와서 그 매년씩 배운 회원들은 뭐요? 그러니까 안 돼. 시간 줄도 모르고.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자 이럴 때 그 저기 억양. 그러니까 이렇게 음초까지 똑같이 이왕이면 흉내를 내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일 없이.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 아니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그렇지. 그렇게 이쁘게 음조를 이쁘게 가지런하니 그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지. 심파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아니던 것이었다거든. 이것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 남자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남자는 뭐 봐봐.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지로 올라가시게 돼. 그렇게 하면 뭐 그럴 거야? 소리꾼이 있어요. 그렇게 한 하거든. 아니 그 뭐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소리를 그렇게 여리게. 아니 그러지 말고 남자 성음으로. 아 예.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시작.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자 거기서 미끄럽게 시리키하게 해야 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껄끄덕껄끄덕 대면서 막 그렇게 이상한 그거 하면 안 돼야 해.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시작. 점잖으신 그지 도련 같이 이제 하셔야지. 우리 회원님들이 요거 배웠는데 안 배운 척하고 그렇게 계시면 어떡하시나. 점잖으신 시작. 점잖으신 그러지. 도련님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잃었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그러죠. 저사의 응답
당도 언니. 자, 우리 현님들만 거기까지 처음부터 점잖으신부터 한번 해보셔봐. 내가 조금 안 되는 데는 해드릴게. 점잖은 시작. 점잖으신. 어째서 첫 박부터 그러십니까, 다냐님? 점 점잖으신 시작. 점잖으신. 그러지요. 도련님이. 그러지요. 대로 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은 불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 이별할 일을. 이별할 일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려.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이렇게 돼. 춘향과 시작.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허니 허니. 그렇게 그렇죠. 그 점 그렇게 허니 허니 그렇게 내려가네. 어, 자, 여기서 한번 튕겨줍시다. 어, 아, 아니, 아, 아니, 어, 아, 아니, 뭐. 아유, 그렇게 너무 도라지게 크게 하지 말고 이쁘게 하면서 튕겨줘. 어, 아, 아니, 뭐, 아, 아니, 뭐, 이렇게 깜찍하게. 어, 아, 아니, 뭐, 그렇게 하세요. 저를 다녀가자 오니 부모님이 구중이요 저를 두고 가자 오니 그 마음 그쳐 그러지. 좋아, 많이 늘었어. 사세가 난처럼. 그러지. 길 건넌 줄. 그러지. 모르고. 그러지. 문서를 당도하니. 아주 좋은데, 거기도 춘향. 문천을 당도 하냐면서 목을 하나 거기를 바깔지게 써줄 수가 있어. 그 식임이 있어. 춘향. 이것도 식임이요. 춘향 시작. 춘향 문천을 문천을 당 으흐를. 그렇죠. 으흐를. 그렇게 춘향 문천을 당 으흐를 당 으흐를 당도 허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주 아주 야 고물고물이 이쁘게 한다는 거예요.